A flashlight, yes. 앞에 뭐가 있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저희에겐 플래시라이트가 중요하지. If what the hell? 야. 야. 이게 뭐요? 내가 지금 뭘 킨 거지? 어? Where am I? 여기가 어디요? 엉덩이를 보아하니 그야말로 플레임의 몸매로다.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포스트 트라우마라는 무료 인디 공포 게임입니다. 검색하시면 바로 다운받아서 플레이하실 수 있어요. 와우, 진짜 플레임 늙었을 때 몸매 그 자체인데? 자, 지금 지하철, 그것도 버려진 지하철에서 갑자기 눈을 떴네요. 어? 조작 같은 것도 하나도 안 알려주고 스페이스로 상호작용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단단히 막혀있어. 근데 나 여기를 어떻게 오게 된거지? 삼각형은 1이다요? There is a padlock here. 자물쇠가 있다는데? 열어볼까? Yes. 어? 아, 비밀번호 5자리 알았고, 일단 삼각형은 1 적어놓읍시다. 절대 열리지 않을 거야. 난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좀 기묘하지만 흥미로운 건 없군. 할아버지 막 고개가 막 까딱까딱하네요.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나는 후회를 하게 되고. 어, 도움을 주긴 줬네. 진행 루트를 열어줬잖아? 아주 친절하구만. 이게 요즘에는 흔히 볼 수 없는 고정된 카메라 시점으로 진행을 하네요. 이게 이 시점으로 굉장히 유명한 게임 시리즈가 사일런트 힐 있죠. 사일런트 힐. 옛날 사일런트 힐 시리즈들은 거의 다 이런 고정된 카메라 시점을 이용했었어요. 신문지 연도가 13년도 전 거래요. 13년 전 신문이. 어, 이거 네모 세모 X 동그라미 이렇게 있는데 지금 솔 여기 세모거든요. 세모가 1. 이게 지금 몇 호선 몇 호선인지를 파악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하늘색이 1호선인 것 같고 보라색이 2호선이라는 단서가 있으니까 나머지 빨간색 초록색만 찾으면 되겠죠? 봅시다. 여기 못 지나갈 것 같은데? 이게 다야? 쉬프트를 눌러서 달릴 수 있네요? 어, 맞네! 초록색이 4야! 초록색이 4, 하늘색이 1. 그럼 노선을 더 찾아봅시다.
모르겠네. 내가 뭐 놓친 게 있나? 초록이 4. 그러면 빨강이 3일 수밖에 없네요? 노선이 지금 4개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세모가 1이고 X가 5고 네모가 7. 동그라미가 6이네? 도형을 근데 어떤 순서대로 입력을 해야 되는 걸까? 아우, 렉 오지게 걸린다, 이거. 캐릭터가 가까워지면 렉이 걸리네. 열어보자고. 그냥 다섯 개인데? 어렵다. 도형을 다섯 개가 이어져 있는 도형 이런 거 없나? 아, 누가 여기서 자꾸 코를 훌쩍거려. 기어갈 수 있는 곳부터 가보자고? 어디? 어디요? 기어갈 수 있는 곳이 있었어요? 맨 끝에 기어갈 수 있었어. 아, 그러네. 나 여기를 쭈그려서 갈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제대로 못 읽었군요. 아니, 이런 바가... 아니! 왜 대놓고 힌트가! 네모, 세모, 동그라미, X, 세모. 네. 어? 그리고 밑에 또, 아, 똑같은 모양이 또 있네요. 네모, 세모, 동그라미, X, 세모. 방금 뒤에 누가 지나갔다고? 아이씨, 근데 놓치는 게 너무 많아, 도형 보느라. 일단 여기 마저 다 보고 갑시다. 뭐 이상한 소리 들려요. 뭐야, 이거 뭐야? A flashlight, yes. 앞에 뭐가 있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저희에겐 플래시라이트가 중요하지. F, what the hell? 와, 플래시라이트를 자기 가슴팍에다가 이렇게 꽂았어, 그냥. 와, 사이보그세요? 어, 근데 이건 뭐야? 이건 아마 꿈이 틀림없어. 꿈이거나 악몽이거나. 이게 진짜일 리가 없잖아? 내 생각도 그래. 자, 달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요, 숫자가? 아이씨! 깜짝이야. 아, 뭐야! 뭐야 저 팔은? 어, 날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데요? 빨리 번호 알려줘. 뭐라고? 1576이야? 아니, 그러니까 네모 7. 71651. 71651. 71 6 5
뭐지? 왜 안 되지? 반대로 써볼까? 뭔가 확인키 이런 게 내가 퍼즐을 잘못 풀었나? 확인키가 어? 인벤토리가 있네? 어택이 있어 인벤토리 담배가 있네요? 담배를 피지는 않는데 갖고 있대 아 궁금하니까 일단 잡혀보자 와우 생각보다는 귀여워요 이 정도면 거의 조깅 아닌가? 저렇게 뛰는데도 스태미나가 오오오 나 방금 거 봤어 뒤에 사람 지나가는 거 봤어 이렇게 움직이는데도 스태미나가 단다는 게 신기하군 아야 아, 여기! 아, 빨간색 노선이 5선이네. 우리가 추측을 하면 안 됐었네. 아니, 나 3인 줄 알았는데. 1, 2, 3, 4만 있는 줄 알았는데. 1, 2, 4, 5였어요. 오케이, 그럼 다시 보자. 빨간색 노선이 오니까 아우 이게 퍼즐을 몇 번씩 꼬아놔가지고 개빡치네 아까 네모랑 X만 숫자를 2를 더 붙이면 되거든요? 초록색이 4 맞지? 아이고 씨 생각도 안 하고 있었네. 91671? 오, 예스, 베베? 우리 장작들 똑똑해요? 어, 되게 사일런트 힐 분위기 난다, 확실히. 고정된 시점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와, 근데 그래픽이, 정말 사실적이네요. 캐릭터 디자인은 좀 별론데, 캐릭터 디자인이랑 연출은 그냥 그런데, 와, 주변 배경이 진짜, 영상 같아, 그냥. 자, 왼쪽, 오른쪽 둘 다 계단 있고 왼쪽 안 가지려나? 오, 왼쪽 가져요? 야, 이게 카메라 고정이 이런 매력이지 이거 가져갈 수 있어? 못 가져갔네? 그럼 여기에서 직진하면 어떻게 돼? 내 앞쪽에 무언가가 서 있대요. 뭔가 잔상 같은 게 있단. 잔상 같은 걸로 막혀서 갈 수가 없대. 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도 안 나아갈 거래요. 안 나아갈 거다. 그렇구만. 개무섭네, 분위기. 왼쪽 먼저 가보자. 궁금하다.
어, 이거 세이브예요? 이거 세이브면 완전 그냥 사일런트 힐인데? Looks like a wooden arm. 나무로 만들어진 팔이 있대요. 열쇠를 쥐고 있는데? 가져갈까? 가져갔다? 좋았다? Drink. 뭐야, 이 음료수 개개는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다. 라고 하고 끝났어요. 반대편에서 잠겨있대요, 이분은. 끝! 이게 다야? 'Better not touch electronic components if I don't need.' 필요하지 않는 이상 이걸 굳이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아까 먹은 열쇠로 여기를 열 수 있겠죠? 어. 썼어요. 야씨, 벽 그래픽 봐. 이상한 소리 나는데? 도끼 있다. 바로 집었다. 저쪽 건너편에서 소리 났으니까 이제 싸울 준비. 이놈의 새끼! 이놈의 새끼! 근데 빛보다 빠른 훅! 이걸로 내가 왕년에, 어? 우리 동네를 평정했어, 이 자식아! 덤벼! 자식아. 나무 판자도 날 막을 수 없지. 희마리가 없잖아요. 봐봐. 어? 어, 불을 켰어요? 뭐야, 이건. 이게 왜 이런 컨디션이 됐는지 알 수가 없대요. 알고 싶지 않대요. 맞아? 대충 알아들어, 그냥. 여기에 세 개의 석상이 있고, 가운데 하나는 대가리가 없대요. 머리를 찾아서 가지고 와야 되나? 건너편에 뭐 비염 환자 있나봐요? 오, 쉣! Looks like it's the only exit. 여기가 유일한 탈출구인 것 같은데 누군가가 여길 가로막고 있다네요. 날 쳐다보고 있잖아. 못 끊어? 이건 뭐야? 방금 뭔 소리야? 여기에 금색 동전이 있대요. 가져가야지? 가져갔다. 금색 동전. 고양이 동상으로부터 얻은 금색 동전. 어딘가에 쓸 때가 있지 않을까? 뭐야? 아, 이 뭐예요? 이거 무라일체예요? 아, 아저씨 대단하시네. 이 동전 가지고 자판기 갈 수 있지 않을까? 자판기에 써보자. 와리가리 너무 좋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멀리 왔었니? 많이 걸었네. 할아버지 살 빠지시겠네요. 부지런히 걸으셔야죠. 그 똥배 없애려면. 사용. 오, 써졌어. 스컬프처 헤드. 어, 동상의 대가리. 아까 없었던 머리통 얻었고요. 이 정도 가지고 헉헉 재시면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 많이 약하시네. 보나마나 머리에다가 저 동상 꼽자마자 왼쪽 문 탁 열리고 괴물 팍 나오고 보스전 팍 치르거든요? 100%거든요. 어? 공포게임 짬밥이지. 자, 여기에다가 이거를? 자, 이제 어떻게 해? 안 열려, 문? 어, 야, 더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
사라졌어! 그 사이에 사라졌다고? 뭐야? 가운데 마네킹이 다른 마네킹들한테 짓밟힌 것처럼 구조가 되어 있네요. 피로 덮여 있는 마네킹이다. 으아, 이게 무엇이던가. 내 뱃속에 있는 지방들이 구현화된 건가? 이 딱딱딱딱 소리가. 어, 카메라 어지러워. 이게 왜 여기 있지? 이것이 뭐 하는 물건인 거고? 지방 중에서도 가장 악질이라는 내장 지방. 여기에 가득하군요. 아! 이거 일하는 세포! 여러분들 일하는 세포라는 애니메이션 보세요? 저 그거 최근에 다 봤는데 약간 제 신체 구조가 약간 이런 건물이지 않을까. 그 일하는 세포 그냥은 그렇게 재미없고 블랙을 보셔야 돼요. 진짜 신체가 완전 엉망진창인 사람의 신체 속을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이거든요. 그거 보고 있으면은 막 나도 모르게 운동하게 되고 막 건강히 챙겨 먹어야 될 것 같고 막 잠도 잘 자야 될 것 같고. 어, 잠겨있어. 딱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애니메이션 세계관 상태가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사람의 신체 내부인 거죠. 어, 왜? 왜? 아, 아이고! 아, 놀래라, 아이씨. 하. 왜 화면에 노이즈가 끼지 했는데, 반대편 마네킹이. 어, 완전 빠르네. 날샘돌이 소니 뺨 때리겠네요. 뭐지, 이건? 어떤 그냥 예술 작품인 것 같아. 뭐라고? 뭐라 그랬어? Artist's name is... Below. 빌로우라는 작가가 만든 거야? 아니면 빌로우가 뭐 다른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야? 뭐예요? 이건 사람... 시체예요? 이상 움직이지 않아. 아마 시체인 듯? 내 귀신 하나만 나타나봐. 내가 아주 그냥 으 이렇게 후려칠 거예요. 알겠어? 딱대. 잠금 장치가 부서져 있대요. 아, 아래에 적혀 있다는 뜻이군요. 뭐야 저건. 네가 아까 나한테 깜놀하고 튄 녀석이지. 문이 잠겨있다. 건너편에 있는 친구가 내가 이 문을 여는 거를 좋아할지 아닐지 알 수가 없대요. 아마 안 여는 게 좋지 않을까. 어, 맵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네요. 더 올라갈 수 있네? 어? 실버 코인? 실버 코인? 은동전을 얻었어요, 이번엔. 또 자판기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지? 죽일 거야, 나 이 게임. 자판기까지 돌아가라고 하면. 방금 뭐 상호작용이. 발전기. 발전기 상태는 굉장히 괜찮아 보인다. 어, 근데 연료가 다 떨어졌네. 오케이. 기름을 찾아서 저기에 부어야 되나봐요. 일단 여기 주변을 마저 다 둘러봄. 아, 자판기가 있군? 하지만! 전력이 안 들어와있어! 그러니까 기름을 먼저 채워넣고 발전기 돌리고. 요즘 왜 또 열려있어요?
뭐다요? 뭐야, 마네킹 사라졌어 혹시? 아, 아닌데? 이거 또 뭐야? 할아버지 머리 때문에 안 보여요. 아, 열쇠를 짚고 있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열쇠를 챙기고. 어디 잠겨있던 곳이 있던가? 여기에 연료는 없군. 여기에 연료 통들이 있지만 비어있어. 잠겼어. 이게 불빛이 있는데 카메라 각도 때문에 정확히 옆쪽이 안 보여요. 저 너머에 누가 울고 있는 소리가 계속 들리거든요? 와우, 카메라 각도 진짜 개 때리고 싶네요? 그럼 이제 이 위로 올라가 봐야겠지? 아, 카메라 각도 좀 그렇게 확확 바꾸지 마. 속상해. 뭐요, 얘는? 이 여자 마네킹이 나에게 초록색 돌을 주려고 하는 것 같다. 가져갈까? 이놈의 자식! 가까이 오지 마. 없애버리겠어. 막혀있네? 초록색 돌? 초록색 돌? 이거 어디다 써? 아, 방금 먹은 열쇠 여기에다가 쓸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아이고, 똑똑해! 안 써져. I think it's the key from the stairs office. 계단 쪽에 있는 사무실을 열 수 있을 것 같다는데요? 이건가? 안 써져요? 계단 사무실이 어디야? 무슨 소리야 이거? 아, 여기! 여긴가 보다. 어. 어, 굉장히 아늑하네요? 이제 여기에서 평생 살면 되겠다. 여기 아무것도 없어. 아, 여기에 노트가 있어. 뭐라고 적혀있어. 피에 젖은 것을 믿어라. 아, 아까 피 칠갑 되어있던 마네킹. 그 친구를 믿으라는 것 같은데요. Save your progress? Oh yes! Save가 있어? 못 참지. Someone has been living here. 누가 여기서 살았던 것 같아. 열려! 좋았고, 세이브 다시 하고 나가요. 문이 열려있네? 마네킹이 사라지고 문이 열려있어요? 뭐 일단 연료부터 챙깁시다. 연료를 채우고 작동이 되기 시작하고. 무슨 이상한 소리 들리지 않았어? 촥촥 하는 소리? 어이고, 아까 나 쳐다보고 있던 그 친구네. 때려. 아아아아. 무빙 임마. 하야! 아, 이 씨때롯! 자, 덤벼. 무빙. 핫! 하하하하! 가소롭군. 핫! 아, 오지 마세요. 아!
아니 생긴 건 진짜 개무섭게 생겼는데 되게 간사하게 때려요 얘가. 쟤도 내가 무섭나봐. 오씨 안 맞는다. 그치 도끼든 노인네가 제일 무섭긴 하지 솔직히. 잡았다. 어? 굳어버렸어. 오른쪽에 잠겨져 있던 곳이 열렸네요. 오케이. 회복 같은 건 못하나? 회복을 여기에서 할 수 있나? 이제 작동이 되는 것 같아. 사용. 어? 붉은색 돌을 얻었어요. 레드스톤. 일단 지금 갈 수 있는 곳이 세 군데인가? 내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머, 나 옷에 피 묻은 거 봐봐. 이거 봐. 할아버지 죽기 일보 직전 아니에요, 지금 이 정도면? 이 뭐시 다냐. 여기 갈 수 있지 않았어? 아, 여기에서 내가 돌을 얻었구나. 네, 여기 온 거를 순간적으로 기억을 못했네. 오케이. 여기 확인 끝났고,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마네킹이 지키고 있던 이 문이랑 저 오른쪽을 가야 되는데, 오른쪽이 방금 열렸으니까 일단 여기를 먼저 가보자고. 여기에도 시체가 굉장히 많아. 냄새가 정말 끔찍하군. 이거 맞아? 왠지 계속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야야야야 먼저 내려가자. 여기 진행루트 같아요? 아까 보니까 저쪽은 막혀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아니네, 여기도 길이 있네? 여기 잠겨있고. 여기도 또 올라가는 길이 있어. 으아, 잠겼어, 다행이야. 와, 맵이 너무 넓으면 불안하거든. 오케이, 여기는 이게 이제 볼 일이 이걸로 끝난다 이거죠. 어? 이 친구 아까 나한테 돌 주던 친구잖아. 피칠갑이 된 친구를 믿으라고 했어. 그러니까 얘만 날 보게 하고 나머지를 다 돌려볼까? 어? 블루스톤. 파란색 돌을 얻었어요? 조건이 뭐야? 근데 돌리다 보니까 맞았어요. 뭐지? Your friend is looking at the back of an Angel. 이게 이제 마네킹을 배치하는 힌트인 것 같은데, 뭐 맞았어요? 저의 이 탁월한 운빨로 그냥 찍신이 강림을 했나봐요. 네, 잘 맞췄고요. 얻었고요. 어, 이거 타노스가 되는 과정을 그린 공포 게임인가? 지금 보니까 딱히 공포게임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건가? 마지막에 인피니티 건틀릿만 찾고 이제 어벤져스랑 싸우고 진정한 타노스로 거듭나기 위한 험난한 여정. 아주 마음에 들어요. 갓겜의 냄새가 솔솔 나는구만. 역시 뱃살이 처졌을 때부터 알아봤다니까. 뭐야? 뭐야 이게? 그 가도 되는 거야? 오, 괜찮아요? 위쪽에 마네킹이 엄청 잔뜩 있어. 이 연출 하나는 진짜. Another pit. 이거는 초록색. 어?
잠깐만. 여기에 이거 사용이 가능한가? 돌멩이를? 사용이 안 돼. 그러면은 이게 뭔가 힌트인가? 빨초파순이거든요? 기억을 해놔봐요. 아, 깜짝이야, 이씨. 설마 이대로 데모 끝나는 거 아니죠? 진심? 아이, 진심? 와! 와우! 마마메야! 아니! 근데 잘 만들었어. 분위기 좋고. 근데 진짜 끔찍한 괴물들의 비주얼에 비해서 공격 패턴이 정말 단조로웠다. 어떻게 그냥 싸대기만 때릴 수가 있어. 아니 그리고 인피니티 스톤을 다 얻었으면 어딘가에 사용을 하면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면서 거기에서 딱 마무리가 됐으면은 정말 데모가 깔끔하게 끝나고 아주 훌륭한 작품이야 이랬을 텐데 얻을 거 다 얻어놓고 힌트 떡밥 이런 거 다 뿌려놓고 갑자기 문 닫고 나간다고? 약간 좀 많이 아쉬운 데모였던 것 같아요. 포스트 트라우마라는 제목을 가진 공포 게임이었습니다. 나중에 이게 정식 발매되면은 한번 또 그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